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훈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는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경솔하게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내려보내셔서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일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 동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떠돌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이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진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북으로 나아가는 길은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요단 동편은 이미 에돔과 모압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으로 나아가라는 진군 명령을 내기면서 특별히 진군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략이란 바로 에돔과 모압과는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족속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홀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 처치하고 가면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에돔을 그냥 남겨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롯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또 9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을 야곱의 형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아르 땅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일산에 거주하던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에서와 그 자손이 세일산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 자손에게 아낙조선같이 키가 큰 강한 에밈사람을 멸망시키고 아르 땅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이 세일산과 아르 땅에 정착하도록 하게 된 그 역사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다 주실 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 같은 모압과 에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함을 이루신 것처럼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에 더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혹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서 늘 힘들게 하는 족속이 바로 에돔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실까요? 깨끗이 정리하고 가면 제일 간단할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힘으로 싸우고 힘으로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에돔과 모압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싸우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게으름상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라도 근심거리라도 하나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닌 말로 자녀가 감기라도 걸려봐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게으른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생살이에 피하고 싶고 치우고 싶은 에돔 같고 모압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에돔처럼 모압처럼 내 곁에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개념치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손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겸손히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담대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에돔과 모압 같은 고단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풀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다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처럼 모압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문제거리들이 오히려 주님께만 집중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1, 2, 9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멈추지 않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촌의 회복을 위하여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이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잠자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게 하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지구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므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다같이 주님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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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인권유린과 고문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상패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업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녀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부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혜 안에서 목간연이 이겨내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 기도 모임인 말씀과 순명에 동참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더욱 놀라운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말씀과 순명 기도 모임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와 나라의 소중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승교 유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딸이 가지고 함께 주셨던 성경 주하는 교회에 하여 감당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